요걸 열어보면 야 이게 들었어요. 엄마 코끼리 아기 코끼리 느낌 안 납니까? 오른쪽 왼쪽을 무릎 관절들을 이렇게 구부려주면 예? 오! 오! 짜잔! 건종을 다 흩어져버립니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정말 거대한 레고 스타워즈 UCS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75313 8080 되겠습니다. 아, 거대합니다. 여러분들 박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다다다다. 두껍다, 두껍다. 6,785피스 피규어는 9마리가 들어있고요. 가격은 110만원에서 100원 빠진 199,900원 되겠습니다. 요 친구 정말 너무 갖고 싶었지만 출혈이 너무 커서 그만 사. 레고에 전화를 한번 드려서 혹시나 조금 얻을 수 없을까요? 없소 없소 해서 졸라서 받게 됐습니다. 레고 코리아 감사합니다. 스타워즈 UCS 시리즈는 진리입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시리즈고 그동안에 계속 UCS 버전들을 내주고 있어요. 조금 최근이라고 하면 에이윙 파이터도 있고 리퍼블릭 건식도 있습니다. 사놓거나 구해놨거든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강아지처럼 생겼죠? 낙타 같기도 하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스타워즈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에 나왔던 기체입니다. 호스 행성이라고 얼음으로 돼 있는 행성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국군과 저항군이 전투를 할 때 제국군이 가지고 왔던 엄청난 위용의 기체 되겠습니다. AT-AT잖아요. AT-AT 이게 뭐의 약자냐? All Terrain Armored Transport.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지형 대응 장갑 수송 차량이에요. 여기에 사람을 잔뜩 태우는 거예요. 병사들을.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영화상에는 좀 느리게 보입니다만 그래도 시속 한 60km 정도는 된다고 사양은 돼 있더라고요. 에피소드 6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7편에 레이가 이제 부서진 여기서 살아요. 그리고 8편에 아마 신형 AT-AT가 나와가지고 라이든 루크와 대결했던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고 밀팔이나 엑스윙 파이터, 타이 파이터 이런 애들처럼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스타워즈 팬들에게는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기체입니다. 박스는 앞에는 정면을 두고 있고요. 우측면은 앞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좌측면은 뒷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뒷면은 이렇게 어떻게 가지고 논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움직이는 기믹들 다 보여주고 있고 영화상의 설정들도 나와 있습니다. 위에 뭐 있나요? 위에? 아 위에는 피규어가 이렇게 9마리가 들어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그러면은 밑에 뭐 있게요? 발바닥입니다. 와 나 지금 봤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안에 속박스도 재밌어서 한번 속박스까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열면 스노우 트루퍼들. 요걸 열어보면 야 이게 들었어요. 처음에 저항군이 AT-AT를 발견한 스타워즈에서 AT-AT가 처음 등장하는 그 씬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겉박스를 열면 속박스가 또 이런 식으로 아 호스 행성에서 위풍당당하게 걷던 그 모습을 이 속박스 4개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러면은 박스 못 버리지. 박스 하나당 설명서 하나씩 있어서 각각의 네 섹션을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서 총 이렇게 네 권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엔진 부분, 다리 윗부분을 조금 조립하고 아랫부분 조립하고 몸통 조립하고 이렇게 해치와 머리를 조립하는 이런 섹션인데 제가 재밌게 생각을 했던 건 여기 넘버링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 2, 3, 4, 1, 2, 3, 4가 제국군 백판 항상 라이트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깨알 디테일인 것 같아요. 박스가 나눠지고 그 안에 설명서도 나눠지면서 각자 조립을 해오거나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좋기도 한데 올드레고 팬들은 UCS만의 그 감성 스프링 달린 이만한 스케치북 같은 두꺼운 인스트럭션 그것도 사실 소장하는 그런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없고 UCS지만 일반 인스트럭션이 많아진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요거는 뭐 호불호가 있을 순 있겠는데 발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레고의 AT-AT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부터 9754가 나옵니다. 시스템 계열이 아니고 약간 마인드스톤 계열이어서 뼈대만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2003년에 4483이 이제 발매가 되고 파워펑션으로 보잉이 돼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10178이 2007년에 나오고 그 뒤에도 2010년에 8129가 나오고요. 2014년에 75054가 나옵니다. 2020년에도 75288이 나오죠. 레고에서도 꽤나 중요한 기체라고 생각을 했는지 계속해서 발매를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놀랄 준비하세요. 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와, 진짜 거대하다. 엄청난 스케일의 AT-AT입니다. 높이가 62cm입니다. 길이는 무려 69cm, 폭이 24cm 정도여서 좌우로 좀 뭔가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처음에 그런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데 드시거나 막 이렇게 들면 다 부서집니다. 그냥 무조건 배를 받쳐줘야 된다. 배도 막 받치다 보면은 밑에 엔진이 막 후두두 하긴 하는데 아무튼 크기에서 일단은 뭐 압도됩니다. 아우. 처음에 딱 등장할 때 그죠? 와 저거 뭐야? 그러신 분들 많았고 에너지 보호막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장갑이 두꺼워서일까요? 어떤 레이저 공격, 어떤 총알 공격에도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엄청나게 견고한 하지만 루크 스카이워커가 두 대를 격침시켜버리죠. 이따가 그런 재밌는 기믹들까지 표현이 돼 있는 거 있으니까 보여드리고요. 정면 머리통 약간 강아지상이긴 한데 너무 귀엽고요. 움직임이 어떤 것들이 있냐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래쪽에 요거 레이저 캐논 이걸 뭐 돌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밀어줍니다. 하나를 당겨주면 반대께 밀리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의 움직이는 기믹이 있고 뺨 쪽에 또 이렇게 미들 레이저 캐논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사실 얘 무기는 이거 네 개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노우 스피더들이 와서 뒤쪽 공격하거나 옆쪽 공격하면 약간 속수무책이에요.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이제 조준을 하기는 하는데 앞에 공격력 몰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머리 움직입니까? 움직입니다. 고개 움직일 때는 이 친구를 먼저 조금 오픈을 해주고 이렇게 또 열어줍니다. 이 뒷판 두 개에 그냥 구멍들 두 개가 아슬아슬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손잡이 버튼 같은 게 하나 보입니다. 까만색 테크닉 부품이 이렇게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서 테크닉 부품 회색을 돌려주는 거예요. 회색을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고개가 움직여집니다. 살짝 빡빡하게 돌아가긴 하는데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부도 일단 보여드릴 거고 일단은 옆에 그러면 어떻게 열리느냐 사다리처럼 보이는 여기 해치 오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렇게 살짝 들어서 위로 올려주면 해치가 오픈이 된다. 살짝 밀어 올려서 넣어주면 또 단차 생각보다 크지 않게 예쁘게 딱 들어가고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경첩 보이시죠? 양쪽에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앞에는 의자들이 좀 보이죠? 뒤쪽에도 연료 전지 펌프라든지 스피드바이커를 넣을 수 있는 요 수납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통째로 열리기 때문에 살짝 조심스럽게 들어주면 됩니다. 딱 그냥 걸쳐만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 두 개의 여기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내부가 다 완벽 구현이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뒤에는 스피드바이커 카고예요. 그래서 스피드바이커를 이렇게 걸쳐놓게 되어 있어요. 4대까지 수납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4대를 채워놓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기는 연료 펌프 같은 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다 열립니다. 이 테크닉 부품을 살짝 빼서 들어 올려주면 개폐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가 들어가 있죠. 여기가 이제 애들 뛰어내리는 곳 같아요. 그죠? 대기하고 있는 항상 보이는 제국군의 백판 이런 것들 보이고요. 스티커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층 올라가면 위층에 의자가 굉장히 많죠. 양쪽으로 20개씩 해서 총 40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조종실 콕핏으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과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흉내만 내줬고 얘도 이렇게 덮어주면 약간 이런 연두색 느낌 나는 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해줬어요. 여기가 보시면 사다리처럼 돼서 여기로 이제 뽁 하고 올라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깨알 디테일이 있는데 여기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비밀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좌우 양쪽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루크가 들어오는 공간이 아닐까 싶었는데 사실 루크는 이 안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폭탄만 던지거든요. 가장 궁금하실 게 다리 움직임이에요. 천다리 AT-AT는 클릭 관절로 되어 있어요. 왜냐? 가볍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클릭 관절로 해버리면 이 무게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지만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명판 있잖아요. 명판 뒤쪽에 이렇게 렌치를 숨겨놨습니다. 이런 것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거야? 뒤에 마크 보시면 제국군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치를 어떻게 돌리느냐? 오금 쪽에 십자 갈색 테크닉 부품이 있어요. 그걸 이 십자 렌치 얘를 넣어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무릎이 어떻게 돼요? 오, 구부려지죠. 양쪽 발 다 이런 식으로 무릎도 구부려지고요. 무릎 최대한 많이 구부려봤는데 90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앞으로 이렇게 무릎 꿇게 되는 영화의 장면도 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양쪽 무릎 꿇리고 이거 이제 머리통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얘 이제 못 일어나지. 이거 다 파손되면 혹시나 마지막에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릎 관절들을 이렇게 구부려주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릎은 구부렸지만 바닥은 계속 지지하고 있는 느낌들 줄 수 있는 거고, 고관절도 똑같이 갈색 테크닉 부품을 딱 꽂아서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다리를 폈다가 다리를 또 이렇게 구부렸다가, 그래서 약간 걷는 느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살짝 이렇게 무릎 구부렸죠? 그럼 얘는 살짝 펴줄게요. 얘네들은 또 이쪽에.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살짝 구부리고 고관절도 살짝 걷는 느낌. 이렇게 약간. 이게 또 마법의 열쇠입니다. 아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널브러져 있는 이 피규어들도 한번 안 보여드렸는데, 피규어들 먼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너럴 비어스, 비어스 장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드라이버들, 조종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AT-AT 파일럿들, 헤드까지 또 프린팅을 또 해줬어요. 스노우 트루퍼 5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 스노우 트루퍼 핫폰백 나왔거든요. 품절입니다. 지금 여기다가 지금 다 채워놓고 싶은데 이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빨간색 두 개, 파란색 두 개 돼 있는 요 마크 있는 요 친구는 여기 대장이죠. 헤드 열어보면 마스크가 다 다르게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다른 인종, 또 다른 표정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꽤나 신경을 쓴 흔적들이 있죠.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나 투페이스로 되어 있고 폭탄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라이트 세이버도 지어질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와이어 줄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2웹 헤비 리피팅 블래스터. 자, 스피드바이커입니다. 이렇게 총 두 대가 들어가 있고, 실제로 AT-AT에는 네 대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노우 트루퍼 팩을 사란 얘기예요. 뒤에는 어떻습니까? 엉덩이. 아, 궁뎅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해주려고 이런 경사 부품들을 많이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머리통이 진짜 예술입니다. 이렇게 앞쪽에 빨간색 눈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 해치들도 다 열립니다. 콕핏도 한번 열어볼게요. 콕핏은 또 요 두 개가 여기 두 개에 딱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아까 뒤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아예 이렇게 들어서 오픈을 해보면 시원한 개방감으로 보입니다. 드라이버들 두 명 타고 장군의 커맨더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좌우 비대칭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 앞에 조종석은 제가 떼서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여서. 여러분 스티커 작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딘지 아시겠죠? 딱 봐도 호스 행성이고 에너지 필드 이렇게 보이는 거 요거 파괴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2014년에 나온 75054 AT-AT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엄마 코끼리, 아기 코끼리 느낌 안 납니까? 크기 자체는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냥 다리 사이로 이렇게 통과가 될 정도로 크기는 압도됩니다. 그러니까 스타워즈 팬들이 좋아했던 게 미피 스케일로 나와줬기 때문인 거예요. 루크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발판에 스피더가 깔릴 때 딱 탈출할 때 그 정도 크기, 그죠? 원래 수송 차량처럼 40명의 스노우 트루퍼를 다 태울 수 있는 그 정도 스케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이 대단하다고 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꺼낸 김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 안쪽으로 이거를 또 재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라이트세이버뿐만 아니라 폭탄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귀엽죠? 이런 부분들 표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입체감 있고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구멍 뚫린 스터드 하나 보이시죠? 거기에 얘를 꽂아줍니다. 귀엽게도 루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 AT-AT 워커는 무조건 이거 하나 달아놔야 돼요. 라이트세이버로 그죠? 짱짱 해가지고 해치를 오픈하잖아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손가락을 넣어보면 막혀있습니다. 창문 부품으로 표현만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내부 조금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렇게 위로 열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죠. 2층도 아니고 1층 구성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테크닉 부품들만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플레이트판으로 막아놓은 느낌인 거고, 이 앞쪽에도 콕핏 안에 내부를 표현해줬는데 두 명밖에 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오! 오! 초심 잃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크고 디테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오늘 스타워즈 팬으로서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소통을 하도록 해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봐봐, 나 지금 이거 호수 행성 옷 입었잖아. 눈밭에 뒹굴었네?